왔어 맨 왔어. 오늘은 어디? 오늘은 K-트렌드 촬영 왔는데 오늘 랩 오디션 볼 거예요. 랩 댄스 노래로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해. 야 그거 뭐였지? 이거 광시혁 랩. 랩 댄스 노래로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해. 다 알고 있는 노래로 네네. 새롭게 리믹스 해야 돼요. 그게 미션이구나. 네, 그 아. 첫 번째 미션. G-Ducky. 올해 1등일 거라고 예상된. 예상 1위 후보. 네. 바로 틀까요? 오케이. Let's go. Yes. Let's get it. 오. 와. 아, 이 사람이에요? 다들? 아, 나오구나. 이분이에요? 와. 목소리가 되게 좋은데? 뭐야? 합격. 아. 오 좋아. 오. 아 저렇게 누르는 거구나. 나도. 나도. 아 이게 톤이 되게 좋아요. 랩을 잘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목소리가 차고 나는 것 같아요. 그죠? Baby, let me come and show you. Now, last week I love TV. 저도 사이공 갔다 왔잖아요. 호치민 시티, 호치민 시티, 삼포 호치민. 너무 잘하는데? That's why I close my eyes. 아, 이 사람 왜 안 눌렀어? 이 사람 안 눌렀어. 오, 좋은 목소리 좋은데? 이거 이걸 나중에 보여줬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 이번 아, 나한테 돌아와줘. MCK. 2001년생. 2001년생. 이모가 잘 볼게. 이모 리액션 잘하지? 세상에 응원 잘할게. 나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어? 어? 이 느낌 그건데? 지금부터 놀라지. 19살 바이브가 아닌데? 왜 근데 여기는 신기하다. 발로 누른다 이렇게. 자. 호 예. 호 예. 귀엽다. 와우. 와우. 아, 진짜. 되게 느낌은 멋있어요. 비주얼은 되게 농구 선수 같아요. 약간 멋지. 래퍼분들이 다들 그 저기 뭐야 전체적으로 다 안경을 쓰고 계시네요? 컨셉인가? 어 그러니까 컨셉? 요즘 유행이에요? 어 패션이요. 다 도수가 되게 높아 보인다 안경이.
phiền mỗi tối thức dậy vì cuộc gọi lúc nửa đêm. Không phải có biết em ai làm phiền mỗi tối thức dậy vì cuộc gọi lúc nửa đêm. Không phải có biết em khi trời sắp tối. Yeah. 금목걸이 되게 좋아 보인다. 금목걸이 금팔찌 엄청 두꺼운 거 차고 있어. 목걸이 탐나는데? 그니까. 아 노래 좋다. 이거 실제로 있는 노래는 네. 그러니까 노래를 리믹스한 거죠? 아 노래 좋다. 이거 실제로 있는 정답을 좋아했던 노래. 오 이거 효자다. 어? 방금 되게 섹시하게 생겼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피어싱하죠. 그치? 언니 19살 때를 그래. 이모! 그래. 이모! 난 죽어! 죽어! 이모! 뛰어내릴게! 네, 이분은 되게 독특한 거 뭐냐면 목소리가 이렇게 기계로 만지지 않아도 어투투 느낌이 나요. 맞아. 그, 나 그거 한 줄 알았는데? 효과 넣은 줄 알았는데? 보정? 그 보정 없어요. 아, 진짜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니까 진짜 이 보이스가 타고나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래퍼들은 지금 약간 빙의했어. 이 래퍼들은 그런 부분이 있죠. 야 잘한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볼까요? 네 오케이 고. 개인적으로 MCK님 모신 거 같아요. 나 내 원픽 MCK. 원래 사랑 노래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아 사랑 노래. 자기 여자친구에 대해서. 아 썼구나. 어, 난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 진짜 너무 스위트. 너무 좋아. 나한테 쓴 거 아니지만 그럴 때 약간 내가 여자친구인 기분으로 듣게 되더라고요. 약간 여자친구인 입장에서 나를 위해 노래를 써주면 무슨 기분일까? 나 진짜 나는 좀 억울해질 것 같기도 해. 그래요? 잘 부르면 또 상관없지. 못 부르지 않을 거야. 근데 뭔 줄 아시죠? 잘 부르면 상관없어. 아 근데 못 부르는데 그러면 좀 기분 나쁘지. 그리고 랩은 또 멋있어. 근데 아. 이상하게 발라드 이렇게 아 그건 좀 화가 나. 조금 잘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가볼까요? 아 편집해주세요. 오 잘생기셨어. 잘생겼어. 멋있다. 뭐야 약간 질투하는 느낌인가? 네가 쌍욕을 하더라도 내가 듣기만 하면 좋지. 쌍욕을 해도 좋대. 되게 빡! 야 이렇게 빡! 그러니까 뭐야 이거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너의 아내! 방송에서 프로포즈 한 거야? 아 그건 아니야? 라면만 끓여 먹어도 행복해. 여자가 착하네. 결론은 여자가 착하네. 여러분 숙취가 덜 깼다는 점 알고 계셔야 돼요. 오, 네 명 다 눌렀어. 여자가 착해서 지금 고마운 거야, 심사위원들도. 여러분, 숙취가 덜 깼다는 점. 근데 이런 여자면 박나도씨 함께 하고 싶겠다. 그러니까. 이런 여자면 나도 함께 하고 싶어. 근데 라엘이가 그래요. 뭐 아무것도 없어도 그저 좋으면 자기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호구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런 큰일 날 사람. 오! 뭐야! 맞았어! 와우! 어땠어요? 가사를 약간 편지 쓰는 느낌으로 쓰셨네. 저도 이거 이렇게 누르겠습니다. 여자분, 여자친구분이 괜찮으셔가지고 여자친구 때문에 누른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랑이 느껴지네. 이 가사에서 소소한 걸로 행복을 느끼는 여자니까 어느 남자가 안 좋아하겠어. 맞아. 이런 여자 안 만났으면 이 노래도 안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여기에서 이 경연에서 잘 됐겠어. 그죠? 그치 그러니까 여자 잘 만나서 다 잘 된 거 같아. 내 얘기가 산으로 가는 거 같긴 한데. 여러분 숙취가 덜 깼다는 점. 앞에 분들은 약간 뭐랄까 발라드인데 조금 딥한 느낌이면 이분 되게 상큼하고 좀 성격이 되게 좀 그러신 분이시겠다. 행복해 보여요. 네. 왜냐면 너무 좋아서 항상 싱글싱글 나보고 어떻게 제 정신으로 될수 있겠어. 야 이렇게 왜
그러니까 되게 싱글싱글하고 좀 밝으신 그런 에너지가 느껴져요. 랩하는데 좀 근데 다양하게 봐보고 싶긴 하다. 지금 저희가 다 한 번만 보는 거잖아요. 네. 좀 다양한 거를 보고 싶긴 하다. 제작? 제작? 근데 왜 프로듀서님들은 항상 자세가 이럴까? 래퍼잖아. 한번 해봐봐. 래퍼잖아. 봐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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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chú biết mình phải luôn cố gắng cho những điều vẫn còn dễ dàng. Hoàng hôn vẫn chưa kịp tắt, chừng vẫn chạy lối đi ngoằn ngoèo, vượt qua mặt trận. Đảng bay về. 맞네, 전쟁터에서 총알이 날아와도. 너 지금 vẫn cứ thong thả, bắt đầu thì vẫn ngưng cao. Ngày mai là một ngày mới, ngày mai là một ngày mới. Chú muốn chinh phục những điều lớn lao chứ. Oh. Tôi biết có rất nhiều người đang trông đợi ngóng tin tôi. Thanh xuân và tuổi trẻ hãy sẵn sàng đứng lên thôi. Thanh xuân và tuổi trẻ hãy sẵn sàng đứng lên thôi. Ồ, 지금 보시는 분들이 신났어. 심사위원님들이 다 일어났어 지금. 올패스네. 난 개인적으로 이분이 제일 스타일 그런 거 그렇네. 마음에 들어. 약간 제일 힙한 느낌. 그리고 이 리듬감이 너무 좋아요. 아, 나 진짜 저런 데서 구경 한번 해보고 싶다. 주벨라? 주벨라? 럭척! 섹션! 럭척! 그게 꼬맹이에요? 섹션! 럭척! 잘한다. 아우, 끝났네. 오! 마지막에 봐서 그런가? 와. 아니 이거 되게 라일이랑 같은 생각. 아 이분 진짜 좋은데? 너무 좋아요. 아니 아까 맨 처음에 본분 1위 후보라고 막 그러셔서 아니 이분 왜 제일 먼저 보여주셨어요 했는데 아 뒤에 분들 절대 뒤처지지 않네. 그러니까. 그리고 랩 스타일이 다 다르셔가지고 목소리도 다 다르고. 위너를 아무리 뽑고 뭐 이런다고 해도 이분들 그냥 다 대성하겠네. 자 그러면 골라보자. 너 원픽. 난 약간 랩은 아무래도 약간 계속 맴돌아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인정. 약간 따라 부르는 맛. 중독성 있어야 돼. 우리가 이거 네 개 다 보면서 제가 계속 약간 따라 불러버린 거 시작하자마자부터 따라 부른 거 제일 마지막 거였어. 맞아 맞아. 중독성이 있어야지. 끝날 때도 따라 했어. 락쥬! 씽씽! 이러면서. 아 어지러워. 한 명이 나와도 이 큰 무대에 한 명이 나와도 그걸 꽉 채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되게 그런 느낌이에요. 실력 뭐 그런 거는 네 분 다 말할 것도 없고. 그치 그치. 약간 목소리가 근데 계속 맴도는 거는 두 번째 그 어린 친구 19살 우리 조카. 우리 조카. 조카 목소리가 되게 맞아. 기억에 색다르게 남을 정도로 천재라 그랬다면서요. 천재 같아. 그치, 색다르게 그치. 이렇게 기억에 남았고 마지막 분이 약간 그런 작사 작곡 약간 이런 음악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치 그치. 그리고 막 무대를 채우는 막 그리고 약간 이렇게 랩을 자꾸 하시더라고. 이렇게 약간 숙이고 근데 그런 것도 약간 그치 멋있어. 약간 공룡. 그리고 그 우승을 만약에 여기서 한 분만 우승을 하더라도 나머지 세 분들 다 잘 되실 것 같아요. 이미 유명해졌다고 이미 하고 다. 잘하시니까 다 능력이 좋으셔가지고 응원합니다. 어쨌든 우리 오늘 이렇게 약간 랩 느낌 이렇게 영상 봤는데 진짜 저 개인적으로 랩 진짜 좋아하는데 랩 좋아하는 히즈볼이 없어서 약간 아쉽습니다. 히즈볼이 영상 보면 진짜 아쉬울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랩 영상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출연자분들 우리 영상 재밌게 보시고 우리 영상 공유해주시면 진짜 땡큐 very much. 미쳤어. 까만유 랩 댄스 노래로 여러분의 기선을 쥐어펴. 오케이 그럼 케이트 트렌드 제가 케이트 트렌드 지금 미쳤어. 지금 이제 조절이 안 되는 거야 이거. 마이크 다시 날아가고 난리 났어. 야, 자 이제 인사하자.
인사해. 오케이, 그럼 여러분 K-트렌드 채널 아 좋아요 and 구독. 안녕. 안 하면 죽여버려. 땜. 갑자기 소리 내고. 안 하면 죽여버려. 우리 인스타그램도 놀러와. 요.